안녕하세요. 장 감독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DJI 전파 인증 취소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많은 피드백이 있었고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내 매빅 에어2가 다른 코드로 인증을 또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중고 판매가 가능한지, 인증 취소 제품에 매빅 에어2가 있는데 정말로 재인증을 받은 게 맞는지 확인 가능하냐라는 답변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저도 이게 코드 두 개를 받았다, 이게 제조사의 입장이었고 어떤 얘기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요번에 조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선은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빅 에어2의 전파 인증 코드가 두 개인 것은 맞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다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체에서 배터리를 제거를 하게 되면 여기 전파 인증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코드를 봤었을 때 KRC-DJI-MAE-EUE-3WI 제품이 거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셨던 KRC-DJI-MAE-EUE-1N으로 된 제품은 전파 인증 취소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배터리를 제거를 하시고 해당 코드를 보셨을 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코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고 거래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전파 인증 취소가 된 코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파 인증 취소로 인해서 중고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중고 거래 하실 때 매빅 에어2는 본인의 해당 코드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또 매빅2 프로나 매빅2 중 같은 경우에는 재인증을 신청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정보망이 넓다 보니까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고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확인이 된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가능했습니다. 우선은 전파 인증 취소된 회사명은 SG로 시작하는 회사명인데요. 이번에 한글로 DJI 코리아 테크놀로지 유한회사로 바꾸면서 변경된 회사 이름, 변경된 제조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KRM-EP 제품으로 검색을 하면은 매빅2 프로 시리즈가 재인증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인스파이어2는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젠미즈 X7이나 X5S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제품들이 재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 좀 의문사항이 드는 게 동일한 제조사가 회사명을 바꿔서 신청하고 또 제품 코드를 바꿔서 신청한다고 해서 이 제품이 전파인증 취소 제품인데 이렇게 정식적으로 허가가 돼서 재판매에 허가가 되는 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갖고 계셨던 제품들은 제품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중고 판매는 불가능해요. 이것은 제조사에서 새로 신제품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낸 코드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회사가 정말로 제품 코드, 회사명을 바꿔서 재인증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게 과연 합법적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한 DJI가 편법을 사용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AS 전파 인증 취소 제품은 하남으로 보내면 하남에서 비용 산정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입금을 하면 중국에서 제품을, 새 제품을 보내준다 라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 방식은 사실 놀랍지는 않아요. 예전에 플래시 스토어에서 논의가 됐었던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법을 악용한 겁니다. 꼼수죠. 우리나라 전파법상 1인당 한 개의 기체는 전파 허가가 나지 않아도 직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자재들이 우리나라에 통관해서 수입이 안 되니까 직구 처리를 해서 개인에게 배송을 해준다는 방식입니다. 이는 플래시 스토어에서도 이미 논의가 됐었다가 취소가 됐는데요. 플래시 스토어는 소비자가 제품을 와서 맡기고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약간은 말이 안 되기도 하고 또 AS 제품을 새 제품으로 받는다고 해도 같은 게 두 번이 되면은 한 제품당 한 번의 직구가 가능한데 두 제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통관에서 승인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플래시 스토어에서도 논의를 했다가 포기한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악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DJI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법을 악용한 거예요. 전파 인증이 안 돼서도 직구 방식으로 제품을 보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라는 방식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당 두 번의 제품에 AS를 받게 됐을 때 이 방식은 통관에 걸려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전 직장이지만 왜 이렇게 자꾸 법을 악용하는지 또한 회피성으로 조금씩 돌아가서 꼼수를 쓰려고 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보입니다. 네, 이 영상들 보시고 이러시면은 조금은 더 진정성 있는 소비자를 위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소비자들도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런 제조사의 횡포, 꼼수 같은 경우를 잘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좀 생각이 많아지는 DJI의 횡보였습니다. 제가 급하게 준비한 영상이다 보니까 많이 전달을 못해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매빅 에어 2 같은 경우에도 중고거래가 되는 제품이 있고 안 되는 제품이 있다. 또 그리고 인스파이어나 이런 것들은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매빅 2 프로나 이런 것들은 재허가를 신청을 했지만 제조사명, 제조코드를 바꿨다. 그리고 AS 같은 경우에도 1인 직구법을 이용한 꼼수였다라는 내용들을 전해드리면서요.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